두장 변화. 에이 뭐 나쁘지 않네. 강모음 용의장치 다 좋다. 하지만 저주도 그렇게 생각할까? 축전기 뇌우. 1. 케미컬 X 하나 줘보쇼. 집을 거의 켰냐? 으악! 아니 저도 이런 거만 줘요 맨날. 갓카드 돌진. 얘네들 귀여움. 구글리아이스 정말 멋있는 모드야. 안전띠님 반갑습니다. 오한 포션 벨트 강화할 거 있나? 정전기 방전. 저 쓰고 맞으려다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체력 아깝다. 갓고리즘. 방전특 완박임. 조금씩 맞으면서 전기 영창하면 되겠죠. 풍난돈이 남았습니다. 전기 갈전 밀포 재활용. 또 재활용 돌려보나? 평형 재활용. 저희 가서 제거 좀 더 해서 재활용 각을 좀 더 채워보자. 멀쩡한 눈깔들은 왜 그런 걸까요? 모드 제작자만 그 이유를 알겠죠.
소맥 태워도 됩니다. 근데 화상은 안 됨. 터보 자가수리 잼로 월드 엑스 코스트는 현재 님 코스트만큼 줍니다. 아이 번데기 있을까? 근데 내가 번데기를 몇 번을 써봤는데 다 구데기만 나와서 번데기 지금 번데기 불신입니다 지금. 이론상 번데기에서 걷어내기 두개 나오면은 무한 가능한 킹론상 가능. 번데기 킹능성 킹능성 번데기 진짜 개구려 진짜. 저거 몇 번을 써봤는데 몇 번을 써봐도 구려 그냥. 저거 답도 없어 진짜. 개쓰레기 카드 한번더 믿어드립니다. 그냥 재미로 쓰는 거지 절대 쓸만한 카드가 아니야. 어, 이평형? 가능? 단점. 방전을 못 쓴. 눈깔만 생깁니다. 정말 간 모드죠. 근데 번데기가 진짜 디펙트한테 안 좋은 게또 디펙트는 0 코스트 스킬 카드가 많어. 핵 배터리. 메아리 번데기. 일단 번데기 코인탄 이상 번데기 올인 갑니다. 번데기 알고리즘 진짜 극혐. 와우, 영코 무지개. 영코 무지개는 좋은데. 어, 증폭사가 수리. 평형?
홀로그램으로 번데기로 나온 0코스트 카드 돌렸을 수 있겠죠? 재생 포션 먹을 거야. 자가 소리 써도 되나? 잡을 수 있나? 증폭 못 잡을 것 같은데, 증폭 뇌우 해야 될것 같은데. 다음 턴도 볼수 있지. 증폭 뇌우하면은 48딜, 9딜 추가하면은 죽네. 아씨, 어떡함. 자가 소리 못 보나 이거? 아, 이번 턴에 자가 소리하고 다음 턴에 뇌우 두번 하면 되는구나. 그건 몰랐네. 죽전기 전기 개꿀 개구리긴 한데 여기서 제거를 못함. 어떡하지 이거? 돈 주고 튀어야 되나? 파이버 74원이면은 줘도 되긴 한데. 쟤네들 저렇게 세네. 아씨. 알고리즘 나오지 마, 제발. 아이, 저놈의 탐색. 이래서 번데기 안 씀. 눈 알고리즘. 빨리 저거 해야 되는데. 요거는 들어오고자. 정전기 방전 빨리 써야 돼. 1코스트 1방어 소멸 쓰냐? 쓰겠냐고. 잡긴 잡았다. 평영 진짜 번데기 무술보다 가끔 가리블. 메아리로 알고리즘 두 번씩 키우면은 K 등인 부분 아님?
오코스트로 번데기 어둠 백소 터보 탐색 평영 소비 스택 홀로그램 백핵소 백소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네, 많이 나오면 좋긴 한데. 폭풍 걔도 주사위 눈마다 달려 있습니다. 히 잼로월드 개무섭다. 탐색으로 메아리나 찾아볼까? 뺨 식물. 홀로그램으로 가져와서 막을 수 있겠지? 못 막나? 가져와도? 에이. 뱀식물 싫어. 걷어내기 빙하. 그래, 걷어내기랑 빙하 이런 게 나와야지. 으아. 허허. 으아. 허허. 으아. 허허. 뭐지, 뭐지? 아, 파워포션 입고 갑니다. CYCY 님 반갑습니다. 파바바바바바바 월 탐색하고 갈까? 뭐야, 쟤 눈이 왜 저래? 타수 바꾸면 되겠지? 타격 강화돼 있는데 딴거 바꿀까? 파지직도 지금 굳이 잘 어울리는데. 탐색. 아이고, 이걸 메아리라 주네. 배터리 충전 정도면 뭐 괜찮지 않을까? 메아리 이번에 쓰고 배터리도 하나 충전할. 충전기 내놔 임마. 이거 메아리 보는 게 낫겠지. 아, 그냥 써붙여.
평양 같은 거 갔다 오면은 핵분열 강몸 이렇게 들고 올걸 그랬나? 근데 딜 챙기는 것도 필요하긴 해서. 평평. 이러면은 수비는 깨긴 깨겠다. 메아리여서 자방 안 썼습니다. 다음 턴에 평영이니까 다음 턴도 막을 수 있지. 에너자이저 써도 되고. 알고리즘이나 키우자. 어차피 막았으니까. 핵분열. 전타? 뇌우 전타. 다시? 케미컬 각. 핵분열 넣고 메아리나 빨리 쓰는 게 나을 것 같긴 해요. 메아리 어떻게든 쓰면은. 룬피? KK2님 반갑습니다. 룬피 넣으면은 재활용이랑 번데기 밸류 확실하게 올라가는데 강몸 쓰기도 훨씬 편해지고. 아 이거 심장 가야돼. 가기 싫다. 서리랑님 반갑습니다. 알고리즘 쓰면서 넘어가는 게 좋겠지. 근데 죽임. 뭐. 평영. 탐색 빨리 잡는 게 더 좋은가? 핵분열부터 강화를 할까? 일단 핵분열 강화가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근데 불 앞에 싹 다 엘리트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잘 수 있을랜가 모르겠네. 지금 평영 한 장이지? 한 장 더 하자. 차라리 배터리 충전불 이런 거 있으면은 그런 것 얻는 게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이거 딜카드 되게 모자라다, 지금. 과도자 같은 거 만나면은 터지기 딱 좋은 덱인데. 되게 욕심이 가득해가지고. 욕심 그득댁. 킹제 사격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은 킹선 가슬기라도 넣어놓을까? 아니면은 욕심 계속 챙길까? 아, 욕심! 카드게임에서 욕심 안 부리면 어디서 부려. 욕심 최고다. 욕심 발사. 아, 뇌우 또 나왔다. 아이, 뇌우 잡혔어야지. 뇌우 잡혀도 킬각 안 나오지, 이거. 알고리즘이나 쓰면서 천천히 넘어간다 했다. 강몽 평양 넣었으니까 강몽 필요 없겠지. 안 그래도 딜카드 부족한데, 지금. 융합? 방열판? 하하. 어족 살까? 아니야, 딜 모자란데. 어족은 좀 그렇고 최적화를 살까? 아, 핵분열 강화는 언제냐? 여기서 체력 아껴야 핵분열 강화하는데. 젠장. 여기서 맞고 들어오보자. 아이, 뭐 서보반 2장 나왔어. 잠만. 아이, 뻔데기 안될 놈이야 이거. 역장 터보 스택 요렇게 나왔구만. 정신 나간 것들.
졸라 싫어. 메아리 깜빡했다 방금. 존버. 장하다 부츠. 강화갓. 아, 이거 최적화 넣어야 되나? 일제 사격 재활용만 돌리면 되는데. 아, 욕심. 아이, 지나친 욕심. 욕심. 끝없는 욕심. 번데기만 잘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아, 욕심. 욕심 간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 기억. 네, 머머리는 존버 하면 되긴 한데 존버 잘 되려나? 가엽죠. 빙하 나와서 다행이긴 하네. 재활용 진짜 잘 돌려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누가 봐도 제가 괴롭힘 당하고 있는데요. 빙하 뇌우 W로 쓰고 핵분열 에너자이저 요 순서로 가야 되지. 아니면은 순서를 좀 바꿀까? 에너지 다 때리고 뇌우 핵분열 이렇게 할까? 1코 90개.
다음 턴의 알고리즘으로 맞고 솔직히 이 모드의 귀여움 인정? 인정. 1코 100딜 아 뭐야 95딜이 90딜이네 가방 너무 좋다 뇌우 뇌우 별론 것 같은데 어둠 강화했었을까? 어둠 강화해서 쓰면 이제 딜 모자랄 일 없을 아 근데 아직도 밀집이 없네 밀집 어디갔어 진짜 네 밀업진 와 돌겠네 이거 밀집 못 챙기면은 쪽도 못 쓰겠구나 이거 배를 못 먹네 얘도 아까 그 빡빡이 잡을 때처럼 존버해야 돼. 근데 얘는 화상다운. 협상님 반갑습니다 오버클럭 증기장벽 부팅장 아 이래서 진짜 번데기는 안되죠 저거는 라우자르크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장화갓 갓화 어 자가수리 아니 잠깐 아 장화뽕에 취해가지고 아 알고리즘 아쉽다 세상에 간열판 지금 대게도 간열판 좋겠네요 알고리즘 불편 아 장화뽕 때문에 다 까먹었어 그냥 창조 손해 재활용도 강화할 만하지 윔즈님 반갑습니다 아구찌 어둠 홀로 어둠 이제 밀집만 챙기면 깰 수 있는 거 아니냐 언제까지 밀업진이어야지 알고리즘 좀 신경 써서 키우자 근데 나 이중 시도 없네 잠깐만 아까 다리 부러질 뻔했죠 아 잠깐 아까 떨어져서 잃어버렸지? 와... 번데기에서 다중시장 뽑으면 돼 그렇긴 한데 제커 극구 시전 나옴 넌 뒤졌다 냉정함 터보 냉터 냉기 하나라도 남아야겠지 그리고 냉정함이 저거 저 뭐냐 저거 번데기 상성 보기도 좋고 광기 메아리 광기 냉정함 광기 홀로그램 부적은 그냥 부적특 발동하게 냅두고 광기로 평형 0코스트 만들면 훨씬 편해질 것 같긴 한데 타격 0코 개굴 근데 아 그냥 넘어가는 것 같겠지 광기 2장 저거 너무 빡세기네 재활용을 강화해야 되나? 홀로그램을 강화해야 되나?
도누데카도 겁나 커여워졌습니다. 아, 저놈의 오버클럭. 둘다 태울 거였기 때문이죠. 축산기 더블로 쓰고 아씨 핸드 터진다. 에너자이저 괜히 썼네. 핸드 터지는 것이라서 썼는데 진짜 괜히 썼어. 내일도 바이올린 받았습니다. 뇌우도 필요 없지. 예. 네. 점점 세진다. 평범한 룬피 평형입니다. 젠장 밀집안 있었어. 넌 뒤졌다 피로 먹을 도다 자식. 아우 타격감 오집니다. 재활용도 강화하긴 해야겠다. 이거 지금 코스트가 없네. 히오스님 나갔습니다. 갓제 사격. 아, 달팽이색.
조금 더할 것 같아요. 시간이 아직 남아서. 다중시전 뽑았다. 존 뽑으면 이긴다. 그냥 축성기 쓸걸. 야! 청정기 방전! 생각 못했다. 밀업진 진짜 개 힘드네. 160딜 택도 없죠. 여기서 재활용으로 코스트 땡긴 다음에 다중시전 쓰면 킬감 나오지? 살려줘. 창방에서 포션 많이 빼야 될것 같은데. 밀트 포션.
저관으로 뭐 어떻게 버티지? 밀프 하나 사고 제거 하나 하고 가면 될것 같긴 한데. 뭐 어떻게 하냐. 밀트 포션을 창방에서 써야 되나? 아니면은 창방에서 포션을 뭐 넣었어야 되지? 알고리즘 있으니까 어떻게 버틸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준호님 반갑습니다. 30일 한개 빼는 게 맞겠지? 백딜 뽑는 용의 장치. 이거는 들고 있어야겠지? 강모음을 여기서 쓰면 알고리즘으로 막을 수 있긴 하겠다. 별로 좋게 나오진 않았네.
42방어니까 막았지. 무지개를 쏘놓을까? 그러면은 창방 잡았네. 창방 높이가 갈 줄은 진짜 몰랐다. 되네 이게. 해보니까 되네. 조명은 전에도 있었는데 이게 저 노출 차이 나가지고 저 고양이 잠옷이랑 다르게 나옵니다. 눈깔도 없는 게 까불어. 와우, 밀집 없는 찐따였는데 이제 밀집 있네요. 너무 부럽다. 에너자이저 하나 더 넣을까?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방열판 쓰기 더 편해질 것 같은데. 에너자이저 있으면. 헐. 메아리 저턴. 갓고리즘 여기서 써야 돼? 아예 에더자이저 다시 뽑으면 어떡해. 자가수리 남겨놓는 거는 저거 방열판 봐야 되니까. 도배님 반갑습니다.
이 노래 내용은 왜 빨리 어둠 돌려야 돼. 와뿌요뿌요. 와뿌요뿌요. 아이 더 직관적입니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뿌요뿌요 모드. 너무 과습인데 이거. 14 홀로 14 강범 이렇게 할까? 60딜이면은 홀로만 써야겠다. 어둠 빨리 돌려야 돼.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뭐야? 지금까지 판금이 안 깎였어? 좀 놀랍네요. 딜 확실히 모자란다. 이거 어떻게 버티지? 버티면서 하긴 잡으면 돼. 거의 다 잡았잖아요. 데이터 디스크 하나 들고 오겠다. 와. 확실히 포션 벨트 좋아.
이게 소주를 안 집을 만하다니까. 물론 근데 사코스트도 좋긴 하지. 창방은 저편에 안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영웅만 들어가는 것 같던데. 마지막에 밀제 포션. 깼다.